안녕하세요. 행복한 기다림 미티비입니다. 오늘은 시험관악 시술을 하면 쌍둥이가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에 제가 한번 여러 상황을 대입하면 본인이 쌍둥이 임신할 확률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은 올린 적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히 대략적인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쌍둥이 비율이 30% 이상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체외수정 시술이라는 게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. 폐아를 여러 개 넣다 보니 생기는 일인 건데요. 사실 하나의 양지를 배아를 이식하는 것과 여러 개를 이식하는 것에는 임신율 차이는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서유럽에서는 단일 배아 이식이 대세이고 우리나라도 35세 미만은 3일 배양 2개, 그 이상은 3개까지, 5일 배양은 35세 미만은 하나, 그 이상 나이는 2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생긴 쌍둥이는 성과 모습이 다 다른 이란성 쌍둥이가 대부분이고 이란성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며 약 0.4% 정도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. 네, 당연합니다. 지금 나오고 있는 표를 보시면 일반 인구에서 1000명에 1명 보기도 힘든 쌍둥이가 35세 이하에서는 7%나 태어납니다. 40세가 넘어서도 7.5%에서 태어나니까 이건 100% 2개 이상의 배아를 넣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주치의쌤과 잘 상의해서 등급이 좋은 하나의 배아만 이식하는 식으로 시술 과정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단, 배아의 등급이 좋지 않을 때는 확률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새쌍둥이의 경우는 여성의 건강 상태, 새쌍둥이 분만의 위험성, 태어난 신생아의 합병증을 고려해서 하나의 배아를 선택적으로 유산시키는 선택적 배아 유산술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제 경우를 보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키우기 어렵다고 하나의 배아를 유산시키는 시술은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로 하고 있지 않아서 미리 잘 고민해서 배아 개수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. 일단 조산 위험성이 6배 올라갑니다. 쌍둥이는 36주에는 분만 과정이 일어나며 그 전에라도 조산되어 버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대략 60% 정도 됩니다.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서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. 그 외에도 임신 중 고혈압과 당뇨, 유산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저체중 출생의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쌍둥이 임신이 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단태 임신이 아가의 건강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쌍둥이 임신의 경우 10에서 12주 사이에 자궁 경부의 길이를 반드시 재봐야 합니다. 이 길이가 너무 짧으면 갑자기 태아가 쏟아져 유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자궁 경부를 실로 묶어주는 봉축술, 즉 우리가 잘 아는 맥도날드 수술을 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쌍둥이 초음파 사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. 주황색 화살표 앞에 두 태아가 각각 있습니다. 하단은 태반이고 영어로 sept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두 태아가 각각 다른 양막 내에 위치해 보이는 분리선입니다. 다들 좋은 소식으로 마감하시길 빌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항상 유익한 영상 되셨길 바라며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